안녕. 제인 언니다. 언니. 제인 언니다. 우리 회사분들도 들어오셨네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네요. 다들 막 들어오네. 반갑네. 연결이 자꾸 끊기네요. 정말. 다들 향수 어때요? 다 듣고 오셨어요? 오 마이 갓, 하이. 빅 데디 글램. My friends are here. My friends are here. My colleagues are here. So happy right now. How was the my lady single 향수 perfume? How was it? Is it good? Or great? Or fantastic? How was it? Tell me. Was good. It was perfect. Oh my God, thank you. It was great, fabulous. Oh my god, thank you. Perfume is so good. Oh my god. 또 우리 한국 팬분들은 어떠셨어요? 향수 어땠어요? 개 좋아. 너무 좋아. 와우. 아, 다들 또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신경도 진짜 많이 쓰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한 곡이어서, 진짜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서 뿅뿅 맴돌았어요. 고맙습니다. 니모님. 이게 되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킬링 파트가 좀 되게 많죠? 막 어지러워, 퓸퓸, 미치겠어, 그쵸? 네. 1위가 숙녀였는데 향수로 바뀔랑 말랑이에요. 진짜. 너무 큰 칭찬이네요. 진짜 숙녀도 너무 좋은데 진짜 향수가 1위가 되려고 한다니 너무 기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레파트도 좋고 춘유빈 너무 사랑하고 진짜 너무 기뻐요. 약간 진짜 눈물 나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냅냅대는 또 너무 정신도 없었고 회사하느라 또 처음 해봐서 막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끊겨요? 이제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끊겨요? 지금 괜찮아요? 이게 와이파이가 좀 멀어가지고 와이파이를 꺼버렸어요.
와이파이보단 LTE인가? 네.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냅냅 때는 막,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냅냅 때는 회사도 처음 설립하고, 막 그래서 막 정신 없었는데도, 이번에는 또,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좀더 우리 잘해보자 해서 진짜 이제 르엔터 식구분들이랑 저랑 계속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멋진 거 보여드리자 해서 이제 이렇게 향수를 준비했는데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 지인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앨범을 지금 이제 만나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내드리자 해서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또 지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같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했고 진짜 너무 감사함을 참 이번 앨범 때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눈물 날라 그래. 왜냐하면 막 내가 한게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막 기쁘네요. 감동하고 너무 기뻐요. 네, 태연이랑 태견이랑 다 티읕 이응이네요. 태연이 태견이 홍보한 거 받고 건의도 해주고 또 우리 문치도 해주고 또 우리 유아 언니도 해주고 아연이 뭐 효성이는 또 노래도 틀어주고 또 진짜 제 지인분들이 다 해주고 지윤이도 해주고 진짜 셀 수가 없네. 우리 댄서분들 또 우리 식구분들 다 엄청 막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지금 제가 절전 모드를 해가지고 자꾸 꺼지네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팬 여러분도 홍보 많이 해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게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절전 모드 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잘 보일 거예요. 네. 또 우리 피디님도 올려주셨어요. 피디님이 문자가 오셨네. 저한테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뮤비 너무 잘 봤고 인스타에 올려주셨다고. 역시 우리 피디님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좀 되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잉. 그냥 누가 보면 1위 한줄 알겠어. 네. 참 되게 소중한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많은 걸더 느끼는 것 같고 정말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예, 그만 울어야지. 나왜 이렇게 우니? 감동해서. 저 원래 잘 울어요. 우리 팬들은 잘 알겠지만. 네, 울봅니다. 감동해도 잘 울고, 뭐 봐도 울고, 그냥, 그래요. 네. 감사해요. 저도 영원히 열심히 정말 여러분들 옆에서 노래하고 활동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야죠. 아, 또 이번에 또 이제 냅냅에 이어서 또 문혁 실장님이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자켓도 찍어주시고 이번 또 뮤비는 나이브 감독님이랑 또 함께 했어요. 이제 숙녀에 이어서 또 닥터조 작가님과 이제 또 나이브 감독님들과 우리 멋있게 정말 숙녀보다 더 멋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제
나이브 감독님들과 또 닥터존님과 함께 또 멋있게 만들었고, 우선 이 노래 향수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인트로부터 되게 진짜 저희 회사분들도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엄청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나이브 감독님들은 정말 믿고 찍는 감독님들이라 정말 너무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JYP 출신이라 이제 꼼꼼함을 배우다 보니 많이 많은 분들을 제가 열심히 괴롭혔는데요. 또 근데 예쁘게 봐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이번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후드티 지금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후드티 갖고 싶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앨범도 그렇고 후드티도 그렇고 판매용은 아니에요. 앨범은 비매지만 그래도 많은 팬분들께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뭐라 그러지,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후드도 이제 이렇게 상품으로 드릴 거고, 그냥 뭔가 이번에는 파는 거 팔기보다는 약간 그런 제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팔면 돈도 벌고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제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갖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뿌릴게요. 네. 아, 눈물 콧물 다 나네요. 뭐 앞으로 벌면 되죠. 돈 열심히 벌면 되고, 또 저는 그래요. 약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매출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작품과 열심히 진심을 다하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돈 쓰는 앨범은 제가 더 노래 정말 좋은 거 꽉꽉 채워가지고 그때 정말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앨범 만들어서 그때 네, 돈 쓰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선보이고 뭔가 그런 거는 좀더 좋은, 더 완벽한, 그런 더 꽉꽉 차져 있는 정말 속이 알찬 그런 앨범으로 네, 선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눈물은 비밀로? 이미 소문 다 났을 것 같은데? 빔에 사는 게더 비싸다고? 왜? 그게 왜 비싸요? 그냥 주는 거안 주는 그냥 주려고 만든 건데. 진짜. 아, 너무 고맙다. 저도 사랑해요. 또 이제 지금 이제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또 오늘 낮에도 엄청 눈이 내렸어요. 서울은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매하는 날 하얀 눈이 내리니까 그냥 괜시리 되게 포근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빨리 지금 이 시기가 잘 마무리돼서 진짜 빨리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싶네요. 뭐 유럽, 미국, 뭐 남미, 북미, 뭐또 우리 아시아권, 동아시아권 다, 뭐 동남아시아 뭐다 가고 싶어요, 정말. 네. 자꾸 콧물 나요. 너무 울었나 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답해 드릴게요. 뭐, 이번 향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뭐, 다 그냥 물어봐요. TMI도 괜찮고, 다 물어봐요. 퓸퓸 중독성 쩔어요. 와, 퓸퓸.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퓸퓸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너무 귀에 꽂혀가지고. 제목 퓸퓸 어때? 말하고. 펄퓸, 퓸퓸. 막 향수 제목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응원법 찍어달라고요? 응원법 한번 의논해 볼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선미가 가시나라면 유비는 향수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시나 엄청 좋은 노랜데. 아, 닥터조님! 우와! 여러분, 닥터조님이십니다. 닥터조님 입장하셨습니다. 앞에 들을 때 살짝 무서웠다고요? 근데 그래서 더 좋았다고요? 오. 약간, 그게 포인트죠. 약간, 뭐라 그러지? 이게 악녀와 컨셉이잖아요. 악녀와 컨셉이니까 되게 주문을 거는, 약간, 나에게 빠져.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음방은 2주 하나요? 네, 음방은 지금 2주 동안 할 예정이고, 내일부터죠. 이제 내일부터 첫방 돌고, 다음 주까지 열심히 또 합니다. 네. 티저에 허밍 좋았어요? 그거 닥터조님 아이디어였어요. 너무 좋죠. 닥터조님이랑 또 우리 회사, 또저 말고 또 다른 대표님의 아이디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다. 해서. 좋아해주신 너무 고맙네요. 네. 손톱 무서워요. 손톱이 무섭다고요? 그쵸. 손톱, 근데 그게 악녀니까 좀 이번에 그래서 길게 해봤어요.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좀 길게 해봤어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악녀는 이렇게 되게 뾰족한 손톱에 막 약간 이런 느낌. 뮤비의 흑백 장면은 무성 영화가 생각나는데 의도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의도한 게 아닌데 그거는 나이브 감독님의 그런 센스이신 것 같은데 아마도 나이브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있지 않을까. 연민정이 후 하는 거 생각나요? 너무 웃기다. 장르는 유빈. 네.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쵸. Hi, everyone. So, it's released my newest single, 향수, and I hope you guys like my new single. So please enjoy and thank you for love and support. And it was very thankful for everything.영화 생각이 안 나네. 나 영화 다 까먹었어. So anyways, I love you guy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r support and love and cheer. Like
Like, just thanks for everything. Yes. It's really hard to 해림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옆에. It's really hard to express my emotion and my like heart, like my, you know, 진심. 아, 이거 뭐야? 이거 영어 짬뽕 돼가지고. 네, 발음만 좋아요, 여러분. 제 발음만 좋고 영어는 다 까먹어가지고요. 그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We understand you, Yubin. Oh my god, thank you. 네. 그니까요. 다들 음방, 진짜 저도 음방 계속 하고 싶은데. 진짜 다 같이 음방, 진짜 응원하면서. 향수는 왜 퍼퓸이라 안 하고 향수라고 해요? 향수가 퍼퓸이잖아요. 퍼퓸이 향수고, 퍼퓸은 영어로, 향수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이 퍼퓸이었어요. 퍼퓸이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가 더 매력적일까? 이제 아무래도 케이팝이니까. 케이팝이고, 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영어 제목보다는 약간 우리나라 말, 한국말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향수라고 했어요. 또 궁금한 거? 응? 수트 컨셉. 아,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수트 컨셉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리고 말리피센트 같았다고요? 말리피센트. 그럴 수도 있겠다. 악녀니까. 네. 또.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 마음에 드는 착장? 뮤비에서 마음에 드는 착장은, 아, 다 마음에 드는데?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난 진짜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스타일리스트 지혜 언니랑 소영 씨랑 엄청 막 열심히 고민했거든요. 진짜, 와, 진짜 언니가 엄청 진짜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멋진 의상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음방 때, 뮤비 때 입었던 의상 입냐고요? 아마 가능한 건 입을 것 같아요. 이제 드레스 같은 건 아무래도 춤추기 힘드니까 못 입을 것 같고, 이제 뭐그 외의 의상들은 입을 예정입니다. 네. 저 덕분에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검정 드레스에 묶은 머리 좋다고요? 이제 이게 그 검정 의상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올백으로 이제 머리 묶잖아요. 사실 되게 걱정했어요. 제가 올백 머리를 잘안 하니까. 이게 저는 약간 올백 머리가 약간 되게 얼굴형도 엄청 예쁘고 두상도 엄청 예쁜 사람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헤어쌤이 또 아주 그냥 예쁘게 묶어주셔가지고 정말 가장 예쁜 그런 컷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다 우리 헤어쌤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 건희쌤, 준성쌤, 또 우리 지혜 언니, 우리 헤미스 스텝 여러분들의 네, 능력입니다. 음방 무대 때 더울 때 히터 틀어주냐고요?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는 히터 틀어주시죠. 그래도
네, 아무래도 너무 춥거나 더우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다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 틀어주십니다. 노래짱 좋아요. 이번 뮤비 연기도 장난 아니었. 흑백으로 바뀌면서 걸어가는데 도도 그 자체. 제가 그 씬을 찍을 때 엄청 되게 몰입했어요. 약간 나는 이 도시에 가장 섹시하고 가장 도도한 악녀야. 나는 빌런이라고. 약간 이렇게 완전 세뇌해서 저를 자기 세뇌를 엄청 했죠. 그래서 또 남자 배우분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주어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뮤비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멋있는 그런 네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 섹시했다고요? 욕조 그거 여러분 욕조는 이게 진짜 그 씬이 힘들었던 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물을 안 먹는데 이렇게 허리를 꺾으면서 이렇게 허리를 꺾으면 이렇게 올라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코로 진짜 물을 엄청 먹었어요. 하지만 예쁜 씬을 위해서 진짜 다 참았죠. 네. 눈빛이 너무 빛났어요. 고맙습니다. 악녀라는 거 빼면 다 맞는 말이네요. 아, 컨셉이 악년댕. 안무 영상, 또 재밌는 거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영상팀, 또 시원 PD님, 또 기원님이 또 멋진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또 멋진 안무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지금.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요. 우리 닥터조 작가님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진짜 너무 기쁩니다. 네. 2배속 안무 영상이요? 이거 2배속 안무 영상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숙녀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2배속 안무 영상. 왜냐면 이게 동선이 진짜 막 장난 아니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그 우나나나 하기 전에. 우공원 이 도시의 공기인 채 우기 힘들어. 거기 할 때, 진짜, 거기 할때 제가 엄청 이제 우리 댄서분이랑 열심히 도는데 그게 잘못하면 진짜 넘어질 수 있어서 뭔지 아시죠? 그래서 두 배속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놀토 저도 나가고 싶죠. 놀토 너무 나가고 싶죠. 저번에 원더걸스 노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원더걸스 노래는 뭐다 발음 또박또박하지. 왜냐면, 피디님이 발음 안 들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항상 가사가 들리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JYP는. 그래서 아우 JYP 노래는 안 나오겠네. 뭐 우리 노래는 절대 안 나오겠네. 근데 딱내 파트가 딱 나오는 순간 저도 이랬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헷갈렸거든요. 내가 그 랩을 썼는데. 아또 우리 누리오라버니가 들어와 주셨습니다. 또 이제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그 16P, 16P 그거 했을 때도 도와주셨던 또 이번에 서울메이드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우리 또 누리 기자님, 누리 오라버니가 와주셨네요. 뮤비 음악 다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제 파트였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났다니까요. 아, 그래요? 다들 잘 들렸어요? 나만 안 들렸나 봐. 그래도 그때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아, 16P 맞아. 네, 16P 때 그때 진짜 정말 이렇게 더 난리가 나기 전에 또 팬분들이랑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이사한 거 아시죠?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있었던 진짜 유빈, 유TV 그 채널에서 이제 JYP에서 이제 제 오피셜 계정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이제 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꼭, 네, 꼭 기억해 두시고. 네, 오피셜, 제 원래 유빈 오피셜 그 채널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짜 유빈 유TV에서 했었던 영상들 다 올려놨고, 다시 다 옮겨놨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유튜브 그 이름, 우리 그 팬명,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활동하는 기간에 뽑아가지고, 네,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해가지고, 네, 애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스밍 다운 하러 가야 된다고요? 하러 가세요. 아, 이거 켜놓고는 안 되나?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오. 예. 네. 그니까요. 아, 진짜 뭔가 믿기지 않네요. 벌써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향수가 발매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뭔가 계획이 짜져 있나 보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총공하러 가는 건가요? 오, 와우. 신기하다. 오, 공기계도 있어. 와, 전문적이야. 와우. 역시, 달라. 아, 네. 필리핀 팬. Hi, 필리핀 fans. You love my hair. I love your hair. 라고 해주셨는데, 나타샤. 네. 제가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긴게 예쁘다. 또 어떤 분들은 까만 머리가 예쁘다. 또 어떤 분들은 금발이 예쁘다. 아니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자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노래의 매력은 뭘까? 이 노래의 매력은 중성적인 것 같다. 그러면 좀 중성적인 매력으로 섹시한 느낌을 내어보자. 이게 또 그냥 섹시한 게 아니라 뭔가 악녀 그리고 빌런 이런 느낌이 나야 되고 또 중성적인 느낌이 나야 돼서 이렇게 좀 레이어드 컷한 네 이런 머리를 해봤고 또
이제 이 머리 색깔을 우리 헤어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올리브 블론드라네요, 여러분. 네. 네, 올리브 블론드 머리를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예쁜 스타일이 탄생했습니다. 아, hello, Thai fans. I miss you so much. 그러니까 흑발 긴 유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약간 섹시하면은 뭔가 약간 검은 긴 생머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약간 좀 색다른 이런 매력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저의 매력을 생각해 보니까 보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머리를 해봤고 네. 그렇지만 또 의상은 또 섹시하게 입고 네, 약간 좀 그런 오묘한 매력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또 요즘에는 젠더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향수도 젠더리스고 모든 그런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녀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이 노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들었을 때 다들, 내가 좀 섹시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 들어보시면 제 보이스도 되게 좀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보이스 색깔들이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아!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 지금 또 저희 르엔터 19분이 이제 저에게 까먹은 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챌린지가 있어요. 챌린지가 있는데, 이제 어제 올라왔던 그런 신춘문예 챌린지가 있고, 또 이렇게, 영상 챌린지가 또 있는데, 영상 챌린지가 아마, 안무를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노래, 뭐 약간 코믹하게나, 혹은 뭐 재밌게 뭐, 패러디 하셔도 되고, 자기만의 뭐 향수 뿌리는 방법을 막 재밌게 녹여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재밌게, 이제 하는 그런 챌린지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재밌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춤못 추시는 분춤 존멋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춤안 추고 그냥 재밌게 패러디 하셔도 돼요. 제뭐제 뮤직비디오를 패러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냥 재밌는 영상 뭐 향수 뿌리는 거막 재밌게 뿌리는 거 아니면 나만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소정의 상품이 또 여러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했었잖아요, 챌린지를. 이번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 더 재밌게 할것 같아서, 이번에 상품들이 다 있어요. 신춘문예도 상품이 있고, 이번에 영상 챌린지도 상품이 있어서 꼭 틱톡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인스타 올려주셔도 되고 이제 그냥 뭐 저희 회사 인스타 태그하셔가지고 뭐 올리시면 그리고 또 아니면 해시태그 향수 해시태그 유빈 뭐 향수 챌린지 이렇게 해시태그에서 올려주시면 또 그분들 이렇게 다 보고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 뭐, 너무 잘하신 분들, 또, 뭐, 새로웠던, 뭐, 되게 신선한 분들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활동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아, 또 저희 우리 헤어 스태프분이 들어와 주셨네. 아리 씨. 안녕. 네. 어, you've been, we love you. Thank you. 향수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쁘네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또 계속 지금 지인분들도 계속 이렇게, 막 카톡이랑 이제 메시지로 또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또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노래 좋다고. 뿌듯땡. 가수가 꿈이에요.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꼭 오디션 영상 보내주세요. 멜리사, 하이. 아, 르 채널 뮤비 메이킹. 네, 여러분. 또르 채널에 뮤비 메이킹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게 유튜브 르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이제 뮤비 메이킹 영상도 올라오고요. 또 멜론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네, 체크해 주시면 네, 또 그런 비하인드 씬들을 또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진짜 우리 준비한 거 열심히 준비한 거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다. 포이즌 아이비 어떻게 아셨어요? 포이즌 아이비인지? 아, 메이킹 이미 올라왔다고요? 지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 나랑 끝나고 봐. 지금 나가지 말고. 나 외롭게 두지 말고. 아, 원더케이에서 오피셜 뮤비가 30분이나 늦게 올라왔구나. 이제 이게, 이렇게 정각에 올리려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늦어졌는데, 좀만 이제 양해 부탁드렸어야 됐는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대신 이렇게, 네,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아, 그래서 포이즌 아이비. 이제 제가 이번에 영감을 얻었던 게 영화 향수랑 포이즌 아이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화 향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니까 뭔가 아, 이런 빌런 재밌겠다 했는데 뭔가 그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뭐가 있을까 막 검색을 해보다가 제가 예전부터 포이즌 아이비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약간 그 DC 세계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 캣우먼보다도 더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는 캣우먼이랑 그 누구냐 할리퀸 캣우먼이나 할리퀸보다도 더 좋아하는 캐릭터가 전 포이즌 아이비여가지고 포이즌 아이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딱인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포이즌 아이비가 또 향수 연구가 얼마나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게 포이즌 아이비와 영화 향수를 좀 오마주한 그런 스토리라인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포이즌 아이비 검색해 보세요. 진짜. 향수라니까? 이만큼 열심히 진짜 준비했다고요. 네. 아, Poison Ivy is more charming than Harley Quinn. Oh my god. It's same.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 too. Oh my 향수가 엄마 향수로 들린다고요? Oh my 향수.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엄마 향수도 뿌려보고 그러는 거니까. 네. 뭐전다 재밌습니다. 네, 저는 가끔 향수를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막 형수로 적고 막 그래요. 노래가 너무 짧게 느껴져요. 노래가 좋다는 증거. 크으,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요. 허우. 本当に 綺麗.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일본 팬분들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향수 CF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들어오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뭐 BGM으로 쓰셔도 감사합니다. 저차좀 마실게요. 아, 이제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네. 'When are you gonna promote in Japan, at Japan?' 아, 저 이제 그쵸. 우선은 지금 이 시기가 끝나야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도 가고 그럴 텐데. I really want to go Japan, China, Thailand, Singapore, and Indonesia, Brazil, USA. Canada, Mexico, and Europe, England. Like, I want to go everywhere that. My fans. Are there? 말 이상한데? It's kind of weird, but my words were weird. My sentence were like. Not correct, but 이해해 주실 거라. You will hope you guys understand me. So I really want to meet you guys so much. So hope this situation will end soon. So I'll pray every day. So stay safe. Stay healthy. Okay.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몰라요. 이제는 그냥 자신 있게 하려고요. 옛날에는 약간 문법을 틀릴까봐 되게 무서웠는데, 그냥 I'll just say it. Like, I was kinda afraid to speak English. That if I say wrong, but from now I'm gonna just say it, cause my fans are gonna be understand me anyway, so I'll just speak it. Cause I wanna communicate with you, speak with you. So, haha. Okay, I'm not gonna be worried about it. Thank you.
Oh, your English voice is so charming. Thank you. Oh, birthday girl.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한국말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막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말하면 알아서 이렇게 통역이 쫙 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겠죠. 나올 거야. 그죠? 동시 통역이 가능한,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쵸? 어, 이렇게 어두워졌어. 나.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을 보내준 분들도 있고. 팝하고 틀어놓고 라방 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통역 어플을 안 켜도 다 알아서 통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있는데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죠? 스케줄 내일부터 달리느냐고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촬영이 있고, 오늘도 이제 GQ에서 이제 또 콘텐츠 촬영을 이제 제안해 주셔가지고 또 재밌는 콘텐츠 촬영 또 계속 하고 왔고요. 지금은 집입니다. 또 내일 이제 M 카운트다운 산옥이 있어서 네. 이제 이거 라방을 끄면 씻고 자야죠.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네. 꼭 계속해서 진짜 올해도 열일할 예정이고 또 우리 혜림이도 열일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혜림이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또 지금은 또 열심히 또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어가지고 바로 또 열심히 우리 또 르엔터 아티스트들 다 네, 열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떡밥이 있냐고요? 기다려보시면 알아요. 만추어 떡밥. 진짜 멋있는 거, 재밌는 거, 예쁜 거막다 만들어 놨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탱구가 입은 퍼퓸 후드 개 이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드를 이제 이번에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식구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또제 주위 분들한테 조금 진심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냥 뭔가를 선물해드리기에는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나온 김에 뭔가, 이렇게 재밌게 조금 마음을 전하자 싶어서 이제 따로 제작을 했는데, 뭐 파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그냥. 마음을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도록 넉넉히 제작을 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회자 악녀 컨셉인가요? 뭐 악녀도 여러 면이 있잖아요.
뭐 베풀 수 있는 악녀도 있죠. 말리피센트도 얼마나 착한데. 그래서 이제 다 모두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냥 또 지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막 편하게 입으시라고. 진짜 뭐 거의 뭐 앨범 뭔가 그런 거티 하나도 안 내고 진짜 내 얼굴 있으면 안 입으니 저 같아도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약간 정말 그냥 멋있는 그냥 그런 후드 만들어가지고 선물했죠. 이거 이 후드도 상품에 있으니까 여러분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 안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챌린지 많이 참여해주시라고요. 구독자 이름 여보 어때요? 여보, 괜찮다. 여보양. 여보들, 하긴 우리 더플, 원더풀들은 제가 자기라고 불렀으니까. 또 저를 이제 최근에 좋아해 주신 팬분들이나 새로 저에게 입덕하신 분들 혹은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여보도 괜찮네요. 여보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혼난다고요? 왜 혼나요? 저 혼났나요? 저 혼났어요 지금? 뭐 혼났어요? 천국에서 내려올 때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건 사고였나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천사라는 얘기인 거죠? 뭐. 글쎄요. 사고인가? 자발적인가? 너희들을 만나러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왔나? 내 생일도 천사인데. 신입 CEO 혼난다는 얘기 초 긴장 상태. 저도 혼나는 거 무섭다고요, 여러분. 많이 혼납니다. 벌써 그렇네요. 벌써 2년 차네요. 와, 진짜 벌써 이렇게 됐구나. 진짜 이제 앨범 나오고 한달 뒤면 또 원더걸스 데뷔 일자이자 르엔터 탄생일인 설립일인 2월 10일이 곧 다가오네요, 여러분.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유튜브 채널명은 뭐냐고요? 그냥 유빈이에요. 제가 막 예전에 막 유티비 진짜 유빈 막 하다가 그냥 유빈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유빈으로 했습니다. 뭐내 이름이 채널인데. 네.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네. 되게 내가 얘기해놓고 되게 민망해. 어쨌든 유빈이라는 거. 아, 아까 라디오도 들으셨어요? 네. 아까 이제 이주님이 하시는 라디오에 또 나오고 또 효성이가 하는 라디오에도 이제 노래가 나오고 이제 라디오도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얼마 만에 샤기컷이에요. 제가 샤기컷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있었나? 없을걸요? 이런 컷은 제가 데뷔 이후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해봤나? 기억이 안 나네? 했었어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10년 전에 했었나? 10년 전에! 아,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 안쪽에 탈색한 적이 있어요. 위에 빨간 머리에 안에. 요즘 유행하는 그 부분 탈색 하고 약간 그때도 이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 컷이 참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결혼해달라고요? 결혼해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당. 너무 좋당.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한몸인데. 공동 결혼식을 올려야 되나? 뭐가 안 돼요? 결혼식 안 된다고요? 음악 오디세이가 뭐예요? 음악 오디세이 나오실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강월지 보여달라고요? 콩! 콩! 콩비나! 콩비나! 너 보고 싶대! 콩! 자나 봐요. 요즘 겨울이라서 겨울잠을 오랫동안 자더라고요, 되게. 잠을 많이 자요, 우리 콩비니가.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는 그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인데 그녀긴 하지만요. 하, 우리 콩비는 여전합니다. 참 한결같고요. 네. 우리 콩비님. 많은 분들이 콩비니 인스타라든지 콩비니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는데 그럼 제게 못 올라올걸요? 콩비니 찍느라? 우리 콩비님 거의 뭐 여신이어서요. 되게 바쁘세요. 도도하시고요. 함부로 안 해주세요. 'Can you sing a little bit? Oh, okay. Don't ask me anything. 아무 의미 없지. 너를 선택한 거. 그냥 끌리는 향인 girl. Oh, I can guarantee my heart. I'm a real bad bee. So be on my 향 풍기지. Toxic, bossy, nasty, 알고 싶겠지? Don't you dare. 선택은 내 목체. 오늘은 너 앞에. Listen now, 취해. Oh, that's all night, bad boo. Ooh, 공허한 이 도시의 공기는 채우기 힘들어. Ooh, 나나나, 어지러워. Perfume 날 향기롭게 만들어줘 baby be my perfume 너를 뿌릴 때만큼은 새롭게 빛나 yeah perfume perfume like perfume 어서 날 perfume perfume like perfume 그래 넌 oh 나 향수 예이! 퓸퓸! 이렇게 향수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 퓸퓸! 퓸퓸! 퍼퓸! 네. 역시 언프리티 출신이래. 너무 웃기다. 아, 여러분,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내일, 산옥 M 카운트다운 첫 방을 해야 되니까, 이만 우리, 굿나잇을 하도록 해요. 제 라방이 처음이라고요? 그렇다고? 하긴 내가 라방을 자주 안 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퓸퓸 할때 필살기 쓰는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지금 티뭐 마시냐고? 지금 티. 녹차인가? 유기농 홍차인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친환경 티백.
아, 이거는 티백인 건가? 어쨌든 유기농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유기농을 마시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참. 나 진짜 이쁘다고? 고마워. 고맙다. 내일 의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So, I have scheduled tomorrow at noon, so I have to prepare for tomorrow's stage, so I need shower and sleep. So, I'm gonna say goodnight now. So thank you for joining this Instagram live, and have a good day or have a good night, everyone. So, please enjoy my new song, 향수, perfume, and my stage too. It's gonna be start tomorrow, so let's have fun time with me. Yeah. 스페니쉬는 예은이가 잘하는데 전 잘 몰라요. 안녕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고. 네. 한국어.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을 위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네, 씻고 잠을 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 빠이빠이를 하도록 합시다. 내일부터 이제 첫방 들어가니까요. 엠카운트다운 또 뭐 뮤직뱅크 음악 중심 인기가요 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우리 향수 많이 즐겨주시고 우리 재밌게 2주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아봐요 같이. 알았죠? 알았죠? 여러분 향기로운 2021년 되세요. 뿅뿅. Bye. Hello.